사르데냐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다. 이탈리아 독립 영웅 가리발디다. 그는 사르데냐 북부 카프레라 섬에서 살았다. 이곳은 사르데냐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곳이다. 그가 살던 집은 이제 독립 영웅의 기념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. 특히 가리발디가 죽은 6월 2일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. 가리발디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사르데냐 왕국에 바침으로써 이탈리아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. 그러나 가리발디는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다 숨을 거두었다. 가리발디는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한 후 자신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. 그 후 그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회사업을 했다. 그의 선택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잊지 않게 했다. 그는 오늘도 고향의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. 마치 사르데냐의 일부인 것처럼.